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청년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고 좌담회 발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.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. 둘째 아이. 22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.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? 그러는 거예요.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평균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. 그 말은 합리적이죠.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인데 아들은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거죠.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의사가 표시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기억이 나요. 맞는 얘기입니다.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.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.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. 그러니 정치가 싫어도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이 끊임없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도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.